도마뱀아 도마뱀아 비를 내려라.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덮친 들판엔 벼도, 콩도, 팥도 누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대석이는 비를 기다리며 날씨점을 쳤어요. 오늘은 개미가 두부를 썰까? 청개구리가 올까? 대석이는 개미떼를 졸졸 따라다니고 청개구리를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가뭄이 점점 심해지더니 끝내 동네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어른들은 모두 힘을 모아 새 우물을 팠어요. 하지만 땅을 파고 또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땅을 파도 헛일이야. 용왕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니까. 풍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대석이는 풍수 할아버지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용왕님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고요? 그래, 못된 용왕이 우리 마을 물을 다 빼앗아갔지. 그럼 다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영준아, 우리가 용왕님에게 부탁해보자. 싫어, 용왕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영준이가 흠칫 놀라며 말했어요. 풍수 할아버지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쳤어요. 겁낼 것 없다. 너희들이 용왕보다 힘이 더 세니까. 네? 대석이와 영준이는 어리둥절했어요. 풍수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용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용왕은 물 밖에 있을 땐 작은 도마뱀으로 변신한단다. 그때 용왕을 잡아서 혼쭐을 내면 비가 주룩주룩 쏟아질 거야. 대석이는 할아버지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용왕을 사로잡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자 대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용왕을 잡아올게요. 대석이와 영준이는 풍수 할아버지가 준 작은 독을 들고 용왕을 잡으러 나섰어요. 얼마쯤 갔을까? 크고 작은 돌무더기를 지나 널따란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왕관에 쓴 도마뱀 한 마리가 바위 위에 몸을 쭉 뻗고 눈을 감은 채 햇빛 목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쉿! 용왕이다! 대석이가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잽싸게 도마뱀을 덮쳐 독 안에 집어넣었어요. 타! 대석이와 영준이는 막대기로 독을 쳤어요. 무슨 짓들이냐! 난 용왕이다! 당장 나를 꺼내어라! 용왕이 호통을 쳤어요. 용왕의 고함에 놀란 영준이가 흠칫 물러섰어요. 영준아! 겁먹지 말고 어서 노래 부르자! 대석이와 영준이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마뱀아 도마뱀아 비를 내려라. 비를 내리면 당장 꺼내주지. 용왕은 아이들 노래소리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림없는 소리, 난 물나라 대왕이다. 물은 다 내 것이다. 물나라 대왕이라고?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 보시지. 대석이가 약을 바짝 올렸어요. 예, 이놈! 용왕은 화가 잔뜩 나서 독을 들이받았어요.
대서기와 영준이는 더 힘차게 독을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도마뱀아, 도마뱀아, 비를 내려라. 비를 안 주면 왕관을 빼앗을 테다. 이놈들 어디 감히! 당장 꺼내지 않으면 너희들 몸속의 물까지 다 빼앗겠다! 대서기와 영준이가 깜짝 놀라 노래를 멈추었어요. 눈물, 콧물, 똥물, 오줌까지 빼앗아버리면 너희는 말라 죽을 거다! 대서가 이제 그만 용왕님 꺼내주자. 잔뜩 겁을 먹은 영준이가 대석이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어요. 내 재채기 한 방이면 네 놈들은 끝장이야. 으아치! 용왕이 커다랗게 재채기를 하자 대석이와 영준이는 핑! 쓰러졌어요. 갑자기 하늘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더니 몸이 쭈글쭈글, 팔다리가 흐물흐물. 아이들은 몸속에서 물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풍수 할아버지가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뭣들 하고 있느냐? 어서 독을 치지 않고! 대석이와 영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자, 다 함께 시끄럽게 독을 치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불러라! 풍수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도마뱀아, 도마뱀아, 비를 내려라! 비를 안 주면, 담비를 안 주면 새빨간 장작불에 구워 먹을 테다. 감자처럼 노른 노릇 냠냠짭짭, 냠냠짭짭. 아이들은 큰 소리로 입을 모아 짭짭거렸어요. 아, 뜨거! 아이, 이러다 정말 죽겠어! 용왕은 도관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비부터 주면 살려 주고 말고, 도마뱀아, 도마뱀아, 냠냠짭짭! 아이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며 독을 쳐댔어요. 그만! 비를 줄 테니 어서 나를 꺼내어라! 드디어 용왕이 길게 목을 빼더니 하늘을 향해 크게 트림을 했어요. 하늘에서 시꺼먼 용구름이 일기 시작하자 대석이는 재빨리 독을 넘어뜨렸어요. 도마뱀은 독에서 빠져나와 순식간에 거대한 용으로 변하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고 우르르 쾅쾅 천둥이 쳤어요. 풀잎이 간들간들, 버드나무가 흔들흔들, 개구리는 개굴개굴, 송아지는 맨맨, 후둑후둑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비다! 아이들과 어른들 벼포기도 콩잎파리도 누워있던 소도 줄줄이 일어났어요. 길고 긴 가뭄에 목말라 지친 모든 생명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담비를 받아먹었어요.